검정을 만들기 위해 열기와 싸우는 이들. 혹한 속 고된 노동이 계속되고 높이 3.3m의 거대한 범종을 주조해야 한다. 한 3톤 정도 나가요. 최소 20년 경력, 땀의 가치를 아는 장인들의 치열한 작업 현장. 드디어 18톤가량의 쇠물을 붓는 날. 야, 파이프, 야, 야, 야.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지나 일촉즉발 긴장의 시간들이 흐르는 가운데 과연 그들은 무사히 종을 만들 수 있을까? 충청북도 진천군 작업장에서는 쇠물을 모으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아홉 군데에 썩그린 쇳물을 큰 통에 다시 합치는 일. 모두 긴장한 듯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주조 때 쇳물 온도는 1000도에서 1100도 사이가 가장 좋다.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원하는 종을 만들 수 없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모양이 안 나오고 너무 높으면 안에 들어가서 끓어 기포가 생긴다. 때문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쇳물이 들어갈 관을 여는 순간. 야, 파이프, 야, 야, 야. 파이프가 빠진다고 저거. 장인 원광식 씨의 매서운 지적에 일순간 침묵이 흐른다. 맨날 불안한 거야 이게. 왜요? 마지막에는. 드디어 쇳물을 거푸집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거푸집으로 향한다. 이제 쇳물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는데 범종의 주조 원리는 내형틀 위에 외형틀을 씌우고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가면서 내형과 외형 사이의 공간으로 쇳물이 차오르는데 이렇게 차오른 부분이 바로 범종이 되는 것이다. 쇳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5분. 그 짧은 순간 모두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쇳물이 올라오는 구멍의 시선을 고정한다. 딱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다들 말을 안 해도 쫙 분위기가 말들은 안 해도 지금 서로 다 긴장하고 있다고. 온도 딴다. 드디어 연기와 함께 불길이 피어오른다. 쇳물이 길을 따라 잘 올라와 주었다. 그리고 쇳물을 보충해 주는 작업이 계속된다. 저 앞을 당겨. 흘리지 않게 잘해야 돼. 야, 앞으로 조금 들어와. 앞으로 좀 들어와.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거기서 묻지 마. 됐다.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아무리 오래 해온 일이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매번 목소리가 다급해진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뭐 터진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서 굉장히 쇠 녹일 때 바깥에서 도가니가 터지는 경우. 여기서 거푸집이 터지는 경우. 저기서 터지는 거는 쇠를 다시 녹이면 되지만 거푸집이 터져버리면 거푸집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도 크고 시간도 또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사실 그냥 두근두근 해요. 또 배다 대면 물부터 큰일 나. 잘 들어간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뜯어봐야 이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잘 나왔다는 걸 증명이 되잖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뜯을 것 같아요. 이제 거푸집이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
며칠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워낙 무거운 재료들이라 기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았는지 연기가 눈에 보일 정도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거푸집은 범종 원형 높이가 3.3m나 되다 보니 땅을 뚫는 건설 기계가 동원된다. 모래먼지, 뜨거운 열기까지 가세 작업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시야가 뿌옇. 위험하지 않아요? 그 종 잘못 건드리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지금 용두니까, 용두 모형을 아니까 종은 밑에 있어요. 적을 헤쳐놓고선 종을 들어 올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기중기가 작업장에 나타났다. 범종의 크기도 크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 외에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런데 기계를 쓰는 것마저도 녹록지 않다. 과연 안 올라와. 한 세는 더 미스야 돼. 떴는데 못 올라와요. 떠 있어 지금. 31톤이래 지금. 근데 왜 못 들어요? 구미로는 올릴 수 있는데 와이어로는 못 올린대. 지금 감질 못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지금 저 위에가 다 갖고 해지고 못 올리는 거. 물건을 들어 올리는 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붕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좀 한번 넘겨주세요. 한 바퀴. 그런데요? 네. 그리고? 네. 결국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줄을 감아 범종을 올리기로 한다. 이 한 선에 한 5톤씩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8톤이니까 한 40톤까지 뜰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빼, 잠깐 빼. 이번에는 과연 범종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벌써 2시간째. 올려봐요!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고 줄이 감겨 올라온다. 무려 31톤에 달하는 거푸집이 점차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행여 줄이라도 끊어지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간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운반을 마친다. 이번에는 다시 땅을 뚫는 기계가 다음 역할을 이어받는다. 단단하게 둘러싼 겉표면을 해체하는 일. 두꺼운 외형을 벗겨내자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범종. 작업장은 이내 흙먼지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 종의 상태가 궁금한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든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표면이 잘 나왔어요. 아직도 뜨거워요. 잘 안 나온 거는 기포가 많아요. 곰보가 있고 매끄럽지가 않고 근데 구멍이 곤형이 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죠. 면에 이런 데 이렇게 뚫렸는데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범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문양의 위치부터 재질까지 모든 요소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외형도 중요하지만 남은 과정까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내형 틀을 빼는 작업이 시작됐다. 내형 틀 역시 쇳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워낙 견고하게 만든 터라 빼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다시 기계의 힘을 빌릴 차례. 내향틀을 빼려면 범종을 옆으로 눕혀야 한다.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려는 찰나. 범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근이 끊어지고 만. 가만히 그러고 계셔. 이거 빨리 와서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 뜨거운데. 그럼 물 수쯤 돼야 되고. 결국 두꺼운 고정끈을 범종에 두른다. 그리고 끈에 고리를 걸어 다시 한번 범종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줄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다행히 점차 범종이 내부를 보이며 옆으로 누웠다. 다시 작업자들이 일해야 할 시간. 성인 남성이 들어가 앉아도 넉넉할 만큼 큰 내부에는 내형틀이 범종에 단단히 붙어있다. 철근 뼈대 사이로 돌처럼 굳은 모래를 빼내야 한다. 속을 털고 이 겉에도 이거 탱글시하게 해야 되고 다 이런 거 다 따야 되고 여기 다 따가지고 갈아야 되고 일이 아직 많아요. 아니 진짜 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무지무지 많은 일이라 남들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지. 내형틀을 유지시켰던 철근 뼈대가 모습을 드러내. 외부 문양의 섬세한 조각은 손작업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준다. 세밀하게 해서 제거를 해줘야 원래 조각이 모양이 나와요. 종을 만드는 방법은 같지만 결과물이 다른 이유는 이처럼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왁스칠. 표면에 윤기를 더하고 대기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천년을 간다는 범종은 긴 세월 동안 그 입자가 서서히 부서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단단한 쇳덩이에 펜으로 쓴 듯 또렷한 글씨. 붓으로 그린 듯 섬세한 문양까지. 한국의 범종이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가진 이들의 손기술과 정성까지 더해지는 범종. 뭐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종을 한 직업만 갖고 계속 한 3, 40년씩 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은 잘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에는 다 자기 각자들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종소리 하나에 매달려온 장인들의 손끝에서 점차 범종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과를 마친 이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세면장이다. 하루 종일 모래의 먼지와 뜨거운 연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된 일상을 털어버리는 시간. 그날 밤 아유 어깨 아프시니까 손이 안 올라가신다며.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의 몸을 챙긴다. 안창용 씨 고마워.
잠들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 뭐 아까 뭐 온다더니 자, 끝났어? 그래 알았어. 누구예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아, 매일 이렇게 통화하세요? 맨날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옛말에 집다람은 고생이라는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익숙해지고 숙달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 처음에보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지 여기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견딜만 해 지금. 그런데 동료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다시 이들의 일상이 시작된다. 샘물을 끓이기 위해 무거운 재료를 나르고 가마 안에 뜨거운 샘물을 살피는 일. 불순물이라. 아, 불순물. 쇠보다 가벼운 불순물들이 떠오르면 용해로 안을 살피면서 제거해줘야 한다. 해줘야지. 쇠가 깨끗해지. 샘물이 깨끗해야 종소리도 제대로 나온다. 이들이 자리를 뜰 수 없는 이유다. 쇳물을 끓이는 작업이 끝나면 거푸집에 쇳물을 넣는다. 됐지, 보면 되겠지. 올리면서 보면 되겠지. 이때 쇳물을 넣는 주입 속도와 온도 등에 따라서 범종 제작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올라오는 거야?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잘 됐어요? 네. 짧게는 20년에서 40년이 넘게 한 길만을 고집해온 이들. 이런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범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복에 반복을 거쳐요. 완성이 돼요. 작품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신경을 쓰고 공은 많이 들이죠.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쇳물을 본 거푸집이 잘 마르면 다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겉을 둘러싼 단단한 흙을 떼내기 위해 한바탕 씨름이 시작된다. 무거운 도구를 들고 틀을 제거하는 과정은 체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으로 터득한 요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유, 감기 걸리네. 한겨울에도 등판에서 김이 날 만큼 온몸을 아끼지 않는 이들. 이만한 각오 없이는 아무나 덤빌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점점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다. 직업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보람도 있죠. 극소수의 이제 민원이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은 있어요. 시장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없고 네. 공장들도 이제 하나둘씩 문 닫아가는 공장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슬프죠. 네. 1000년 넘게 남아있는 물건이잖아요. 만든 사람의 이름도 남는 것이고 후세 뭐 몇백 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아, 저 종은 우리 몇 대족 할아버님 만드신 종이다. 어떤 그런 긍지? 고압으로 모래를 쏘아 흠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그 후에 약품을 섞은 모래로 색을 내고 광택을 내는 작업이 1시간가량 계속된다. 크기가 작은 종의 경우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기까지 평균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완성된 종은 하나같이 소리를 시험한다. 들어도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게 좋아. 그냥 뭐 하나의 상품처럼 그냥 딱 찍어서 탁탁탁탁 나오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뭐 겉붙임을 쓰고 이렇게 하던 그날 그날에 따라서 그 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땀이 많이 서려 있죠.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날 밤 약 13톤에 달하는 범종이 건조를 마치고 포장에 들어간다. 지난 6개월간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봤던 범종이 이제 새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계로 들어야 할 만큼 몸집이 큰 범종. 대형 화물차가 작업장 안까지 들어온다. 아예 뱃목을 보여줘야 된다고 차를. 나 여기다 가방 끼자, 보온 닦고 있다. 보온 닦고 있잖아. 종을 포장하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들의 몫. 얼마나 무거운지 화물차가 휘청거리며 내려앉는다. 시원섭섭 그 말을 많이 하지. 네. 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거는 겨울에 추운 때나 어떤 개운한 그 생각도 있죠. 가서 또 거기 저 종각에 또 달리거나 종소리 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니까 참 좋죠. 엄청 축대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냥 지금 가서 여러 사람이 다 참 종소리 좋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죠. 그냥 You're dragging on you.